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예. 우리는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 택배 상자 날개 박스를 개발한 에코라이프 패키징입니다. 우선 제품을 먼저 보여드리는 게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보시는 게 이제 날개 박스입니다. 펼치면 바닥은 자동으로 형성이 되고요. 여기 묻어있는 거는 양면 테이프가 아니라 저희가 직접 도포해서 뿌린 접착제입니다. 이렇게 포장하는 거고요. 그럼 테이프 없이 접착 작업이 가능한 상자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이런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통 PE폼이나 비닐 뽁뽁이로 포장을 합니다. 이 골판지만 이용해서 이렇게 병이 이제 공중부양되어 있는 구조로 이렇게 끼우면은 이제 던져도 깨지지 않는 그런. 아, 던져도 깨지지 않나요? 던져볼까요? 아니요. 여기에 보이시는 것들이 플라스틱 포장재들입니다. 이런 플라스틱 포장재가 환경에도 문제가 되지만 재활용 폐지에 섞여 들어가 폐기물 수거 업체가 수거를 거부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국내 최초로 테이프 없는 택배 박스를 시작으로 플라스틱 포장재를 종이 포장으로 바꾸는데 날개 박스가 선두 자리에 서 있습니다. 기존 테이핑 박스의 문제점은 상자를 개봉할 때 칼이나 가위가 필요합니다. 또 상자에 묻어있는 테이프를 제거해서 분리배출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칼을 쓰면 안 되는 상자에 칼을 집어넣어 제품이 손상되는 이슈도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포장 작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비닐테이프나 칼 등의 도구가 필요해서 포장이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 우체국 창구 직원 애로사항 1순위로 꼽히는 테이프 소리도 심각한 소음 공해입니다. 국내 주요 고객사로는 한진, 러시코리아, 록시단코리아, 이솝코리아, GS홈쇼핑 등이 있고 한진택배 홈페이지에는 한진택배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날개박스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물류센터에서 포장작업자 6명이 일하던 작업을 2명으로 줄여 작업을 하는 모습이고요. 물류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테이프 소리가 없어서 정말 좋아졌다. 포장 속도가 빨라졌고 손목 어깨 통증이 사라져서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날개 박스는 일반 박스에 비해서 가격은 약 30% 정도 비싸지만 포장 시간이 줄어들고 테이프 등 부자재가 들어가지 않아 총 포장 비용은 10%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 테이프 소음이 없고 작업 공간의 효율이 상승하고 작업자의 업무 피로도가 감소하는 작업 환경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성장 전략입니다. 날개 박스를 개발해서 틈새 시장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제품을 고객사에서 꾸준히 재구매해 주시고 고정 매출이 발생하면서 지속적으로 친환경 포장재를 개발하고 있고 그렇게 사회적 가치도 창출하고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사이클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기존 상자 제조업체와는 다르게 자체 도면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3D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빠른 샘플 테스트가 가능하고 개발 비용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자체 설계를 하기 때문에 골판지 원단의 로스도 최소화시켜 원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제품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깨지기 쉬운 제품의 포장엔 PE폼이나 스티로폼, 비닐 에어캡 등을 사용합니다. 저희는 이걸 골판지로 모두 바꿨습니다. 소형 가전인 모니터와 TV, 또 유리병 제품, 무거운 수박, 선물용 과일의 난자 포장, 깨지기 쉬운 계란의 난자 포장 등을 개발해 두었습니다. 골판지를 이용한 보냉 박스입니다. 골판지를 이용해 공기층을 여러 겹 만들어 상자 안에 온도를 유지시키는 원리입니다. 이 상자의 특징은 일반 스티로폼 상자보다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현재는 가능성을 테스트한 후 보냉 성능을 높이는 작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한 제품은 특허로 기술을 보호하고 있고 글로벌 진출을 위해 국제특허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를 유치하는 목적은 국내 마케팅과 해외 마케팅, R&D 자금을 조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회사의 현재 매출 비중은 브랜드사의 주문제작 매출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소형 개인 사업자들의 기성품 구매 매출이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홍보 마케팅을 통해 매출을 확대하고
R&D를 통해 자동 포장에 니즈가 있는 완제품 제조업체와 3PL 업체 등에 만족할 만한 제품을 개발하고 설비를 개발하여 매출을 극대화할 생각입니다. 에코라이프 패키징은 2018년 1월에 창업했습니다. 2019년 상반기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특별한 마케팅 없이도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공격적인 영업과 마케팅을 통해 2022년 매출 90억 달성, 23년 200억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환경 패키징 이 부분이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는 아니거든요. 기존에 그런 패키징이나 이런 거를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영세한 제지기업들이 많이 해왔었고 그 날개박스라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셔서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건데 현재 수준에서 두 자릿수, 세 자릿수의 매출을 이제 올리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경쟁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사실 현재도 지금 친환경 패키징을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런 경쟁 구도에서 저희가 어떻게 좀 차별성을 가져갈지 그 부분이 조금 관건일 것 같고 그리고 특허적인 부분으로서 날개박스라는 그거를 충분히 좀 방어를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사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했습니다. 확산의 필요는 지금 시장에 굉장히 명료하게 있는데 전체 포장재 시장을 생각했을 때 아직 굉장히 너무 마이너하거든요. 왜 이게 더 빠른 속도로 퍼지지 않고 있을까요? 제품 개발에 더 치중을 두면서 그 R&D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느라고 홍보 마케팅 쪽에 좀 집중을 못했었습니다. 가격 경쟁률도 저희가 좀 해결해야 될 문제로 지금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도 틈새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이 틈새 시장을 어떻게 규모 경제로 만들 거냐가 이제 저희가 집중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국은 그래도 패키징과 관련된 이슈가 크긴 하지만 직접적인 소비자 단체의 활동이나 아니면 정부 규제가 벌써 막 부각되고 있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미국인은 소비자단체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정부별로 규제가 또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서 플라스틱 사용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템퍼팩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아주 고도 성장을 최근 2, 3년간에 해왔거든요. 한국에도 이런 기업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고 한국의 특성상 고도 물류, 집약 물류에 발전되어 있는 영역들이 있어서 노력들은 충분히 인정받아 마땅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계절이 존재하고 비나 눈이 결국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높은 국가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장재들에게 있어서는 방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제품을 완전 대체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을 해나가고 계신지. 방수에 대한 기술은 뭐 저희가 개발하지 않아도 이미 개발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산이나 이런 쪽에 냉동 수산물들을 취급하는 그런 상자들은 이미 이제 상자에 방수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냉동실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습기에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개인적으로는 제일 직관적인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해요. 친환경 패키징은 우리 모두가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고 기존의 비친환경인 패키징에서 친환경 패키징으로 넘어오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미 매출도 잘 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뭐라고 더 말씀을 드릴 필요 없을 정도로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 그걸 잘하고 계신데 어떻게 차별화를 할지는 계속 많은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기는 해요. 그 특허를 말씀하시기는 했어도 시장 자체가 워낙 다양한 군소 업체에서부터 대형 업체까지 경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그 다른 분들이 치고 들어올지 잘 모르겠어서 어떻게 이 회사가 계속 차별화를 해서 엣지를 가지고 나갈 거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접착식이라고 하면 종이 테이프 같은 걸로 하는 뭐 것들도 있고 비접착식은 그냥 저희가 예전에 뭐 노트북을 사면 이제 상자가 끼워져서 이렇게 이제 테이핑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오잖아요. 저희가 이런 거를 단순히 특허로서 보호를 충분히 할 수 있는지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개발한 제품들은 다 특허로 보호를 해놨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식의 친환경 상자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전혀 다른 특허가 될 겁니다. 근데 저희 제품을 카피하는 제품들은 저희가 특허로 막을 거고요. 포장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재료가 너무 많이 들거나 그러니까 그런 특허는 특허를 위한 특허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진정 가장 적은 재료를 사용을 해서 빨리 포장을 할 수 있고 정말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허가 어떤 식으로 쪽 첨광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긴 한데 구조 하나하나가 특허로 묶여 있습니다. 이 상자는 이 부분이 특허예요. 이 부분. 뭐 제조하는 과정은 특허를 내지 않고요. 완제품에 대해서 어느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특허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친환경이라는 부분이 뭐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현재로 보면 현재 시스템보다는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또는 뭐 제품들을 써줄 이제 수요처를 당연히 처음에 찾는 게 가장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을 뭐 기존의 대기업들이 ESG적인 경영 측면에서 선 구매해서 써준다든지 비용을 조금 더 지불하고라도 좀 정착시킬 수 있게 도와준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영위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5년 정도 지나면 SK11번가에서 주문한 상자들이 배송이 갈 때는 모두 날개박스가 쓰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완충 포장재도 우리가 개발한 완충재가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저희는 우리 제품에 자부심이 있고요. 또 우리 제품이 많이 팔려야 지구가 깨끗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백 ILUM 진행한다고 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임했는데 관계자분들이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편하게 IR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이나 사업에 대한 좀 검증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투자자분들을 좀 만나 뵙고 싶었고 오늘 뭐 투자자분들이 해주신 질문이나 좋은 조언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회사를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도 좀 추천을 하고 싶은 그런 좋은 자리였습니다.